그래서 서현이가 3호하게 됐네요. 오케이. 오, 열심히 했어. 매칭까지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뭐할수 있냐? 물어보는 거 배웠네. 그래서 너 춤출 수 있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댄스의 뜻은? 춤추다에요. 그쵸? 그럼 무슨 시고? 그쵸. 하다시에요. 하다시. 그래서 can의 뜻은 원래는 뭐뭐 할수 있다란 뜻인데 can you dance 말고 you can dance는 무슨 뜻일까요? 너는 춤출 수 있다 이 뜻이에요. You can dance.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dance. 춤출 수 있다.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뜻에 이런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춤추다. Dance. 춤출 수 있다. Can dance. 근데 You can dance는 넌 춤출 수 있다고. 내가 필요한 건넌 춤출 수 있니? 라고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치? 그럼 You can이 묻는 느낌이 들어. Can you가 묻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can you can dance에서 뭐로 바꿔주면 can you dance로 바꿔주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can you 뒤에 하다시 나오면 뭐뭐 할수 있니?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can you 뒤에 하다시. Can you dance?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can. Yes, I can. 그러면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can dance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춤출 수 있어. Can you dance? Yes, I can dance. Yes, I can. 이번엔 너 스키 탈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스키의 뜻은 이것도 하다시니까 스키 타다가 되는 거야. 스키 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스키 탈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You can ski. 근데 넌 스키 탈수 있니라고 물어야 되니까. Can you ski? Can you 뒤에 무슨 시? 하다시 넣으면 뭐뭐 할수 있니? Can you ski? 그랬더니 Yes, I can ski. Yes, I can. 거기에 생략된 말은 Yes, I can ski. Can 뒤에 하다시, ski 타다지 여기서는 하다시 오면 나는 뭐뭐 할수 있다. Yes, I can. 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wim? Swim은 쓰는 연습 좀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너 수영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럼 swim의 뜻은 수영하다야. 또 하다시, 그렇지? Can you 뒤에 하다시 넣으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오케이. 어, 민주야 왜? 예? 예, 와서 하세요. 예, 어,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물었는데, 이걸 못한대, 그치? 그래서, 그치,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그렇지, 수임.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건 할수 없다, 못한다. 그 can't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cannot의 줄임말이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입니다. No, I can't. 오케이. 그래서 단어 간단하게 살펴볼 시간이 될려나?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50분? 뭐안 되겠다. 패드 계속 하세요. 오케이. 좀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는데.